네,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만사 형통하시고 정말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웃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과 할렐루야는 하늘로 가는 통로입니다. 아멘을 믿는 분들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크리스찬들도 같이 보라고 제가 올리는 겁니다. 안 믿는 분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손에 손잡고 다닌다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이거 꽉꽉 쥐면서 뇌를 건강하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세. 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팔을 운동을 하면서 시작.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세. 웃음 시작.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멋쩍으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 웃는데 어때요? 같이 저하고 함께 웃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앞전에 방송에 웃음의 원칙 다 건강 웃음 운동의 원칙을 다 알려드렸는데 앞전에 프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박장대소 웃음 운동이 온몸을 치료해주는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신론자도 다른 종교인이도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웃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고 살면 정말 행복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예수도 믿고 더욱더 웃고 살면 행복할 겁니다.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뭐라 하냐면 건강박수 하시면서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예수 믿고 웃고 살면 행복할 거야 웃음 시작. 네, 이렇게 손끝을 말초 혈관을 자극하면서 웃음 운동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시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손끝 박수 웃음도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세. 네, 어느 장수 마을에
장수 마을인데요. 정말 그 장수 마을에도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손님이. 그러더니 5년, 한 4, 5년 지나서 의사가 굶어 죽었대요. 왜요? 너무너무 웃고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사니까 병원에 올 일이 없어요. 아프지를 않으니까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예수 믿고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웃지 않고 살고 감사하지 않고 짜증 잘 내고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생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장수 마을, 그 의사. 그래서 굶어 죽었답니다. 네. 다시 한번 웃음. 시작! 네, 감사합니다. 구불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그한 의사가 아주 아주 수백억 대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와, 그 하늘사의 비법이 왜 그렇게 손님이 많고 부자가 됐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절대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근데 자꾸 의사가, 아니, 기자가 설득을 시키고 꼬셔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구불약 때문이었어요. 그 구불약이 뭐냐? 그 구불이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불신, 불안, 불앙, 불구, 불치, 불의, 불충, 불경, 불규. 아홉 개죠, 아홉 개. 그래서 구불약. 이 구불을 치료해 줄수 있는 약이 박장대소 웃음 운동이랍니다. 웃음 보약이랍니다. 이한 의사가, 세상에나,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따로 웃음 운동하는 웃음 보약을 가르쳐 주고 계속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병들이 다 났으니까 막 그냥 금은보화를 다 갖다 주고 세상에 완치가 안 되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을 다 그냥 완치를 시켜주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니까 바꿔주니까 뭐 그냥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답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우리한테 이 귀하신 웃음을 주셨는데, 웃음 보약을 먹지를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웃음 보약을 열심히 먹는데, 그냥 웃고 사는 거는 기본이요. 항상 스마일 연습하면서 사는 건 기본이요.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하는 것을 하루에 세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크게 할수록 좋은데 소리를 크게 못할 때는 작게. 이렇게 하시면 옆에 안 들려요. 방문 닫아놓고 하면 옆방에도 안 들려요. 가족이 있을 때도 그렇게 문 닫고 해보세요.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거를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유방암 걸려가지고 어머 너무너무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돈을 억수로 돈을 많이 잃었대요. 한 19년 전에. 그런데 그 이후로 웃음치료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항암치료 하는 중에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요. 웃음치료 운동을 만나갖고 매일 웃다 보니까 세상에 깨끗이 전이도 안 되고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세상에 강사를 하고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강사하러 다녀요. 그러듯이 저는 어제 그분 처음 봤는데 세상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암 환자들이 웃음치료 운동해갖고 깨끗하게 건강해져갖고 웃음으로 봉사하고 아주 그냥 이 돈도 수익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또 봉사하다 보면 수익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사가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강사가 아니라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음치료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안 아프고 병원에를 안 다녀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암 걸리면 수천만 원, 어제 그 강사님은 세상에 암 유방암 걸리는데 뭐 1억 가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할 것도 그만큼 못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이 또 암 걸리고 중풍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중풍이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목회자님이신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웃어야 됩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웃음을 그냥 쑥스러워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모두 웃음 운동, 웃음 치료 운동을 사랑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다 웃음 치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픔이 오고 암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하고 삽시다. 자, 배에다 힘주고 입을 크게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생각하고 다 같이 대통령도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박장대소 시작!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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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모두 보신 분들한테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웃음 운동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계 만국민이 웃음치료 운동을 하고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최고의 선물 웃음 만병통치약을 만나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안녕.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담았습니다. 아유, 닭이 꼬꼬대꼬꼬해요.